한국납세자연맹이 탈세 혐의를 받은 인순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20일 납세자연맹 측 관계자는 인순이의 경우 3년이나 지난 일에 대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. 이어 인순이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며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를 범법자인 양 몰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현재 납세자연맹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구체적 징계 사유에 대해 공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.